손금이라는 것은요,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 겁니다. 즉 뭐냐면은 손금의 예를 들어가지고 좋은 징조라든가 나쁜 징조, 위험신호 거기에 대해가지고 미리 예방을 한다면은 위험에서 구해준다는 뜻이 됩니다. 예, 이거는 생명선이고요. 건강, 에너지, 활력, 생명의 장다. 이거는 두뇌선이라 그렇기도 하고 지능선이라고 합니다. 두뇌선은 지능의 강약 성격 직업, 이거는 감정선입니다. 성격, 연애, 감정 이런 문제들이고 그 다음에 가운데 손가락 쪽으로 올라가는 것이 운명선입니다. 이게 깨끗이 올라가면 평생 놀지 않고 언제든지 일을 평생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디 가도 대접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태양선은 약지 쪽으로 올라가는 것이 이 선이 잘 발달되어 있으면 사회적으로 명예라든가 또 인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소지 쪽으로 올라가는 거는 재운선이라고 합니다. 내가 부동산이든 현금이든 얼마만큼 보유하고 있느냐, 이 선이 밑에서 일찍이 이렇게 올라가 있으면 돈을 많이 모을 수 있습니다. 김정은 송금은 보면요, 여기서 두뇌선은 진하게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감정선도 이렇게 돼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성격이 굉장히 좀 와일드합니다. 왜냐하면 이 감정선이 여기를 넘어 적어도 인지를 넘어가줘야 좋습니다. 그런데 이 손금은 여기서 스톱이 돼버렸어요. 이 손금은 생명선이 이렇게 나와있죠. 생명선이 이렇게 이꺼진 내려가가지고 여기서도 지나고 재운선도 이렇게 올라가가 있습니다. 올라가가 있고 여기에 운명선도 이렇게 올라가가 있습니다. 올라가가 있는데 여기 와가지고 더 이렇게 진하게 보여요. 지금 현재로는 여기서는 이렇게 진하지 않기 때문에 그 은둔 생활은 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언젠가는 이 사람이 여기에 올라오면은 이 바깥으로 나오겠다. 예, 그렇게 보입니다. 이 손은 욕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원래 이 손은 그 성질이 굉장히 강직합니다. 감정선하고 두뇌선이 요 일자로 연결되면 이렇게 M자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운명선이 깨끗하고 그 힘있게 올라갔으면 모든 것이 원하는 대로 발전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는 일마다 다 잘 일들이 잘 풀려나간다는 얘기입니다.